고민 안 해줘. 제가요? 제가 너무 좋아하는 템이에요. 하나도 안 날려. 날개가 막 이렇게 생겼어 봐. 또 빠지지 않고 가시거든요. 저희는 파우더로 에디터 이연 혜정입니다. 요새 되게 엄청 덥지 않나요? 엄청 더워요. 기분이 너무 터지고 입맛도 이렇게 박스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삶의 질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삶의 질 급상승 유튜버분들 보면은 선물해주는 쇼핑이 유행이라고 해요. 그래서 서로한테 잘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세 가지씩 골라서 와봤어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템이에요. 평소에 이걸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악출의 달인이기 때문에 또 트러블이 또 여름에 또 잘 나요. 또 기름이 올라오니까 무조건 꼭 이걸 닦고 짜야 되거든요. 실용성이 정말 좋은 게 핸드폰 액정이라든가 키보드 이런 데 이렇게 닦기도 되게 좋고 직접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. 이런 약간 파데 자국이나 지문들이 묻어 있거든요. 내가 이것 때문에 중독이 됐어요. 깨끗한 걸 보는 것도 쾌감인데 이 더러워진 걸 보는데도 또 그 왜 코팩 뜯었을 때 이렇게 보잖아요. 불빛에 비춰서 다 이렇게 보잖아요. 내 거 얼마나 뽑혔는지 그게 얼마나 쾌감인데 이건 좀 마음에 든다. 이게 뭐예요? 아 이렇게 열어봐. 괜찮지. 희연님이 약간의 떡진 앞머리를 말릴 희연님한테 맞춤. 아니 근데 이게 머리가 하나도 안 날려. 이게 제가 산 이유가 예뻐서. 얘가 갖고 다니기가 진짜 좋은 게 제가 파우치에 한번 넣어서 보여줄게요. 이렇게 넣고 다니고 쏙 들어가. 이렇게 휴대성이 너무 좋아. 휴대성 100점이에요. 맞아. 휴대성 막 발고 아무도 이 상태에서 날개가 막 이렇게 생겼어 봐. 이렇게 하나를 얻으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. 예뻐요. 짜란 짜란. 미스트 느낌인데? 미스트인데 아웃도어 미스트예요. 아웃도어 미스트니까 뭐예요? 혜연님이 약간 그런 페스티벌도 좋아하고 또 또 빠지지 않고 가시거든요. 그래서 갈 거에서 제가 또 준비를 했죠. 뿌리면 벌레가 안 꼬여. 티버그 미스트 약간 그런 건가요? 그런 것처럼 한번 팔에 대볼래요? 이렇게 뿌리는 건데 따뜻하고 느낄 수 있는데 괜찮아요? 실은 강한 냄새가 아니고 엄청 맞아. 상큼한 뭔가 레몬이랑 퍼민트 약간 그런 느낌의 냄새가 엄청 나요. 제 선물 공개해주세요. 엄청 차가운데요? 이거 그건데 이거 이렇게 먹는 거 오일? 이게 뭐예요? 그 바디에 바르는 수딩 젤이에요. 수박바 냄새 나요? 엄청 차가워요. 근데 일단 냄새가 너무 좋아. 이건 정말 리얼 수박바 냄새. 바르는 순간 딱 시원해져요. 그냥 이거 있으면 솔직히 바디로션 필요 없습니다. 너무 귀여운 게 주위에 꼭 써 있어요. 식품이 아니므로 섭취 금지. 먹으면 전문가 상담하셔도 상담하셔야 된다고.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거. 뭐예요? 짜란. 뭐 번호 왜? 솔직히 고민 안 했죠. 디퓨저는 그냥 약간 고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. 이게 지금 AP몰에서 막 품절 대란나고 난리 났었던 제품이라고. 아 이게? 딱 꽂으면 요 모양이거든요. 잘 모르겠어. 디자인 좀 예쁘긴 한데. 냄새 맡아봐 냄새. 이거 진짜 그 향 난다. 한율 그 쓸 때 향. 보통 사람들이 숲향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숲! 그거 아니고 나는 식물원. 나는 아기자기한 식물원.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보디가 아니잖아. 향을 룸메님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희연님이 표현을 해줄 거예요. 제가요? 온다. 향기가 느낌이 온다. 뭐죠? 신내림 맞나요? 바람이 흩날린다. 혹까지 가지. 더 해봐. 또 그거예요? 호선찌개예요? 근데 얘는 달라. 뭐가 달라? 완전 신기해. 이게 보송한 타입이 반, 좀 쫀쫀하게 발리는 타입이 반. 기존에는 또 유분기가 올라오고 유존에는 또 건조하니까 촉촉한 게 필요하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.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쪽 팔에는 이거 불투명한 거 보송한 타입. 얘는 아예 반이 없죠? 반대 팔에는 뭔가 촉촉한 제형이거든요. 발라볼게요. 촉촉해요. 딱 봐도 그냥 광이 약간 기름진 광 그런 건 아니고 촉촉한 느낌으로 나요.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. 쫀쫀해요 얘는. 보송한 느낌이고
여기는 제가 되게 그냥 평소에 많이 보던 촉촉한 타입. 보송한 게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날에는 촉촉한 게 필요한 날이 있는데 그거를 한 제품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휴대성이 되게 좋기는 하겠네요. 철매질을 높이는 아이템 추천한 영상 보시고 이룸배님들도 철매질이 업되는 뽀송뽀송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소개한 제품 이외에 나만의 약간 뽀송템이 있다,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템들이 있다 하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.